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기초 강의 제4회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오늘은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닥터 K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식 기초 강의 많이 보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한 5분에서 10분 가량 그 사전적 의미부터 해서 간략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짜투리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 아주 기본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들도 한번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요즘 북한 문제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미국의 항공모함이 우리나라 쪽으로 뭐 근접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이 다시 이슈를 만들려고 핵실험을 또 할 아주 공산이 크다, 이런 뉴스들 때문에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트를 제가 코스피 차트를 열어놨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물론 그 이전에도 이 20일 이동평균선이 깨지면서 조정이 예상됐다고 제가 주식 생초보 탈출기에서 제가 방송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사회에 가시면 여러분들 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에 더불어서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코스피라고 돼 있죠. 외국인들이 최근 4월 3일부터 한 8일 정도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팔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잘 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가기 힘들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팔고서는 우리나라 주식이 잘 가기 힘들다. 여러분들 그거 하나 참고를 하시고요. 잠깐만요. 자, 이 차트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여러분들 시간을 좀 끌었는데요. 자, 여기 기간을 너무 짧게 두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 1월 1일부터 4월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저번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횡보하다가 이렇게 랠리를 한번 가져왔잖아요. 그 원인이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요, 이렇게 외국인이 갑자기 이렇게 샀습니다.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약간 사든 그 양만큼 사지 않고 조금씩 팔거나 아니면 주춤해 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주식이 힘없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와 그러면 어떤 연관이 있냐,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외국인의 그 수급 현황을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크게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요, 먼저 국가 신용도 부분 있지 않습니까? 무디스라든지 S&P라든지 피치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각국의 국가 신용도들을 그 측정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신용등급이 AA 등급으로 지금 세 번째 등급으로 높은 등급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피치는 아직 AA 마이너로 네 번째 등급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 2016년 8월 9일을 기점으로 무디스와 S&P가 등급을 올렸습니다. 네 번째 등급에서 AA로 세 번째 등급으로 올려서 우리나라 국가 신용도는 상당히 안정적이고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탄핵 이후에 2017년 3월 17일 이후에 정치적 불확실성도 줄어들었고 하니까 우리나라 그 탄핵과 관련 없이 안정적으로 등급 유지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이런 뉴스들도 나왔고요. 상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다른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서 우리나라 세 번째 등급을 지금 AA를 받고 있는데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다시 조정될 수도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나중에 잠깐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럼 신용도, 국가 신용도 하락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한번 설명해 봐드릴게요. 국가 신용도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특히 외국에서 차관을 많이 이렇게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국채 이런 것들의 금리를 결정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에서 돈을 빌려주는데 신용도가 좋은 나라한테 금리를 높게 붙이겠습니까? 아니면 신용도가 낮은 나라한테 금리를 높게 붙이겠습니까? 예, 당연하죠. 신용도가 높은 나라는 금리를 좀 싸게 해줄 테니까 너가 빌려가 이렇게 하겠지만, 또그 나라에서 발행하는 국채에 대한 이자 금리도 이자도 많이 이렇게 높게 쳐주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신용도가 괜찮으니까. 속된 표현으로 빵꾸 안낼 거니까, 그죠? 근데 신용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가 부도 상태가 오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요? 이자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그 안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죠. 외국인들이 지금 최근 며칠 사이에 지금 자꾸 우리나라에서 돈을 빼가고 있어요. 3월 21일 이후로 자꾸 빼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자꾸 빼가니까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왜 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쟁 날지도 모르는데. 우리 그런 기사 보셨을 겁니다. 북한이 미사일 한번 쏘고 하면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자본이 막 8조씩 막 빠져나가고 그래요. 근데 지금 항공모함 움직이고 선제 공격할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외국인들이 돈을 빼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도 막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외국인들의 투자가 줄어들고 그 상황이 오래 계속 되다 보면요, 국가 실물 경제가 상당히 위축되겠죠. 그렇게 되면 물가는 자꾸 올라가고요, 고용은 자꾸 잘 되지 않고, 그와 더불어서 환율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한번 보여드릴까요? 잠깐만요. 자, 환율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잠깐 빼뒀었는데, 자, 이렇게 있죠. 자, 지금 어떻습니까? 환율이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4월달부터 올라갔죠? 나중에 또 설명드릴 텐데, 환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우리나라 수출주에게는 좋은 현상이겠지만, 대부분 환율이 올라가고 하면 이렇게 주가는 반대로 내려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지정학적 리스크 오늘 설명 좀 됐나요? 네. 국가 신용도도 하락할 수 있고, 해외 자본 유출도 되고, 외국인들 자본, 그 다음에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서 상당히 실물 경제가 위축된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드 관련해서 중국, 이 보복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를 발목을 좀 잡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죠. 바이바이.